아니 18 미친 새끼들이 쳐맞으려고 18. 마 4개월이다 우렁차게 울어봐라. 미션이 들어왔다. 특수 추첨에서 특기장 3분? 이건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잖아. 미션이 들어왔다. 그럼 저기 포장하고 일단 맞짱을 떠볼게요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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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. 채팅을 치면은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답니다. 아, 참여를 하세요. 자, 마감을 하였구연. 이 새끼 불안한데 벌써 씨발. 뭐지? 너 나랑 맞짱 뜰 수 있니? 티티. 이긴다요. 오케이, 티였어. 국제 이겼어요. 크크루 디브리 형 전식. 웃어? 너 맞짱 뜰 자신 있니? 제콕의 동생 SM 콕이야? 아 형. 맞짱 뜰 자신 있니? 가짜 코에 달려. 아, 오케이, 제가 또 이겼죠? 바라리 밑줄. 일단 전투 의지를 먼저 보겠습니다. 누나랑 맞짱 뜰 수 있니? 한 평생이 지난 후. 오케이, 내가 이겼어요. 사실 내가 해보고 싶어서 한 건데 경쟁자가 너무 많네. 그러면 1대1 대결을 신청하시죠. 그럼 1대1 만원? 그래요? 그러면은 뭐야, 한번 해보시오. 누가 나? 아니야, 못할 것 같아. 나 마음 약한데. 당신 오늘 딱 걸렸어. 와, 좀 치나. 나 홀로 외로운 싸움 있네. 그래, 주제는 뭘로 하시겠습니까? 선공을 먼저 드리지. 이런 미션. 오케이, 코. 자, 10시까지 하면 딱 되겠죠, 3분. 자, 내 코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으세요? 마 가짜 코 임마. 네, 가짜 코인 건 이미 홍공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. 거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으신 겁니까? 어떻게 사람이 협찬에 코를 파냐? 네가 사람이냐?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코 협찬 받은 분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?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? 냄챙이라서 코까지 파는 거냐?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냄챙이 되는 겁니까? 다른 사람은 난 모르겠고. 아니 모르시면 안 되죠! 뭐 어쩌라고. 아니 이게 무슨 무논리야! 아니 야 너 바꿨냐? 다른 사람 알게. 다른 사람 다 바꿨는데 그건 알 게 없고.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내가 너한테 물었잖아. 대답했잖아. 그럼 다른 사람 뭐냐고! 나만 가짜 코 수술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수술했는데.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봤어. 네 가짜 코에 불만이 있는 거라고. 아 그럼 왜 제 가짜 코에 불만 있으세요? 왜 나한테만 물어보세요? 왜? 가짜 코 수술했는데도 겁나 크고 그나마 작아진 거예요. 볼 때마다 코밖에 안 보이고. 그 코만 봐서 그런 거예요. 1년 딸린다 빨리. 아니야 내가 이기고 있어. 난 5천원 못 받게 돼 있어 이제. 그래서 짜증나. 그럼 내가 이긴 거죠. 나는 아무렇지도 않거든. 즐 안젤리 우리 반사 차원의 반사. 가짜 코 때리면 병원 가냐? 누구나 코 때리면 병원 가거든요. 너는 가짜 코라 병원에서도 안 받아줄지. 병원에서 했던 거거든요. 잠깐에 가서 고쳐야 되는 거. 한번 끝났거든요. 다 이겼죠? 아 속 시원하다. 나도 시원하죠. 내가 더 시원하죠. 나 에어컨 틀었죠. 미션 컴플릿. 미션 성공. 5천원 받았죠? 5천원 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 더듬 그랬죠? 개소리 집어쳐. 그 돈도 내가 준 건데. 응 고맙죠? 형 준내 유치해서 찐따 같아. 응 찐따 아니죠? 태환이 저번에 뼈 부러져서 뼈도 가짜 뼈 됐는데 완전 인조인간 아니냐? 인조인간 한 대 맞으면 골로 가요. 조심하세요. 터미네이터 안 봤어요? 수술 왔음. 닥쳐 너 졌잖아 너는. 넌 나한테 앞에 당했어. 킹치만 와나나툰 결제에서 보는 열혈 독자라서 1대1은 내가 마음이 아파지는 거. 아니 돈 해주신 건 고마운데 지금 하시는 것도 1대1이에요. 어불상설이라고요.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이에요. 와나나님. 예. 술 드셨습니까 혹시? 그 있잖아요. 예. 그거 있잖아요. 술 드셨어요? 말 안.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는 사람들이야? 미션이 들어왔다. 나 대신 더 잘 때려줄 사람이라 특이장 3분. 야! 자신 있는 사람만 들어와! 자, 마감했고요. 추첨 돌리겠습니다. 석홍스, 손 들었잖아. 든 채로 기절해버린 니 카리스마에? 유성분이시네. 아, 오빠가 살살 너무 심하지 않게 할게. 우리 와순이한테 오빠 한없이 젠틀해. 물음표. 아니, 와순아. 그 오빠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? 가짜코 안녕하세요. 그래. 와 싸울 의지 제로. 그치. 왜 싸울 의지가 제로야? 미몽가? 결국 답은 그것밖에 없는 건가? 나 잘생겼잖아. 우리 와순이 오빠 심장 조금 한 파트 가져가. 단신. 이거 원피스야. 그건 거절할 아, 일이야. 중요한 파트였어. 나도 안 줄라 했어. 자 그럼 다음 친구 한번 봐볼게요.
0420-0109 이건 뭐야? 방금 되게 어색한 사람이 친한 척 할 때의 부담감을 받다. 가만히 계세요. 지금 1대1 중이잖아요. 야 042 안녕 친구야. 와빡이니 와순이니? 와빡? 와빡이니? 씨발 덤벼. 마! 마 이 새끼야! 야 나한테 시비 걸고 싶은 게 있어? 임은별님 같은. 어? 선 넘네. 너 은별이랑 결혼해. 은별이 같은 딸 낳고 은별이 같은 손주 낳고 공격을 멈춰. 손주 낳고 은별이 같은 손주 손주 낳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. 그게님이 5대 6대 7대 순 7대 순 은별이 님 결혼도 못함. 너 결혼하면 은별이랑 결혼 마운틴 고릴라. 너 그러니까 네 신부 은별님보다 낫다. 저 외모가 훨씬 낫죠. 야 힘들면은 기브업해도 좋아. 마운틴 고릴라 사랑해. 뭐야 이제 진짜 사랑한 새끼였어. 저 새끼 트루러 보였어. 축하합니다 김도아. 아 와순이네 반가워. 뭐야 먹인 뭐야. 싸움 좀 해볼까? 준비되어 있니? 죄송해요. 착하게 살게요. 알겠습니다. what the fuck?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. 그래 착하게 살아라. 뭐야 내가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손들라고 했잖아. 빡친 입을 줘. 야 빡친 입을 줘. 내가 가짜 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한번 말해. 왜 그렇게 얼굴을 개조하고 다녀? 얼굴을... 자연으로 좀 해. 애초에 모든 사람들은 병원에서 분만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자연으로 할 수 없어요. 어? 아니 네가 말했잖아. 네가 말한 거 진짜 뭘 암물이야. 하지만 뭘 킹치만이야. 그 과정은 자연적인 아니 그니까 어쨌든 예전처럼 막 그 흰색 천 이렇게 달아놓고 막 입에 뭐 천불고 으아 이렇게 하면서 그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안 하잖아.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어?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지. 그 순수한 이것들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. 어허 그러지 마. 아니 뭘 그러지 마. 이 새끼 뭐야. 뭐 하는 거야. 새끼야. 그러지 마라고. 누가 간지럽 태우니? 자연 우리는... 좀 소중히 하라고. 아니 자연스럽게 해서 자연이랑 그 자연이 아니잖아 얘야. 아니 씨발 이게 말 내가 단어가 먹을 게 없잖아. 아 이거 또 뭐야 씨발 진짜. 아니 존나 짜증나네 씨발. 내가 많이 먹어야 하는데. 아니 이 새끼 이상해요. 아니 미친 새끼야. 코드립 치더니 자연스럽게 살아. 어? 자연스럽게! 너 자연을 파괴하고 다니지? 그 때문에 내가 먹을 게 없어져 이 지랄 하고 있어요. 삼단 논법 이상하다고. 아니 그니까 내 코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이 말로만. 수술을 왜 해? 아니 좀 미용적인 목적과 코 막히는 부분 위해서 했지? 아니지. 너 딴지 거는 접두사가 좀 이상해. 이봐 이상해요. 이 새끼 이상해요. 이거 봐요. 이마. 왜? 그래 비겁해. 뭔 소리야? 그래서 코 수술을 해. 아니 미친놈아. 미용적인 목적과 비강을 넓혀가지고 코 막힌 걸 뚫기 위해서 의료적인 목적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. 따봉!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. 아니 내 말에 반박을 해야지. 토론이잖아. 네가 물어봐 대답했잖아. 뭔 다음 이유야. 미용해. 이뻐 보이려고. 그럼 왜 이뻐야 함. 사람은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단절 꿈꾼 동물이야. 왜 이뻐야 함. 아 자기 만족도 되고 좋잖아 그게. 왜 만족하는데 발전하다 넘어진다. 뭔 소리야? 이런 거 보고 취권이라고 하는 건가? 만족을 해야지 보람차지. 보람차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그럼 우울하게 살 살아갈까? 한내 살자리랑 얘기하는 거 같아. 아니 심심이랑 톡하는 거 같은데 이게 뭐가 보람이지? 너 씨발 보람 상조에 전화해놔. 당장 저기 장식 칠 준비. 이 새끼 씨발. 좋아. 뭐가 좋아? 뭐가 극한의 마조이스트야? 하라며. 뭐를? 보람상도를? 왜 난리야? 날짜에 날 리얼이 아니고 니은이고 난리가 아니고 네가 뭐야 너 죽겠다는 건 뭐야? 죽고 싶은 거야? 살고 싶은 거야? 뭐야? 오렌지 제도의 여행을 마치고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대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.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. 아니 이프저를 왜 써? 너 술 먹었니? 너 때문에요. 내 왜 나 때문이야 그게? 야야야 너 좀 이상해. 너 빨리 대화 마무리해. 너의 주제가 뭐야? 네 말에 하나 반박하고 내가 딱 끝내줄게. 뭘 또 오호야. 전문가로서 거하게 드셨. 내가 보기도 그래. 자 내가 한마디 반박해주고 할게. 의견 내봐. 다음. 아 미친 새끼야. 아이 개빡치네 진짜. 트위 미등이랑 싸우라고요? 화준양이님이요? 아 내가 회장님들하고 싸우면 어떡합니까? 괜히 내가 이겨가지고 회장님들 상처받아가지고 떠나시면 어떡하라고.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? 가짜가 짜고 짭짭짭짭고 이런 님이 쌍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네요.
好きで好き好きでどれだけ強い予選